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최근에 영상이나 뭐 이렇게 라이딩 갔을 때 막 찍다 보면 음원, 그러니까 소리를 늘려고 할 때 그냥 그 기계에 있는 마이크로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물론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뭐 리스조이 킹준 형님께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선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무선을 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제가 요 마이크만 빼서 사용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이 가서 그래서 제품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품들 자체를 갖다가 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만큼 잘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뭐 지금 마이크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 비싼 것도 있는데 제 상황에는 아직은 마이크도 물론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휠도 마찬가지고 그냥 모르면 비싼 걸 사는 게 맞죠. 모르면 비싼 걸 사면 후회는 안 해요. 후회보다는 손해보는 거? 아무튼 잘못된 선택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싼 거 사려고 했다가 싼 거 샀다가 아예 나중에 사용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차라리 좋은 걸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정도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렴한 걸 한번 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것도 이 보야의 뭐 아무튼 이제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야 제품을 쓰고 있어서 다시 한번 보야 제품 이게 한 인터넷 가로 한 2만 원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찍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이제 뭐 털이 복실복실하게 이렇게 구성품을 보면 이런 게 있고 케이블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프링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케이블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 보면 나사산이 있어서 카메라 위에 뭐 스트로보 있는 부분에 장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파우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보야 무선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마이크에 그니까 이 마이크에 요 마이크를 꼽아 볼게요. 지금은 무선 마이크고 요거는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이제 그 꼽아서 쓰는 유선 마이크인데 이게 지향성 마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을 쪽에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좀 덜 들어가는 게 뭐 지향성이 정확하게 뭐 저도 용어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보야 뭐냐 너 BY-MM1이라는 모델의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제품이 이제 요렇게 손뭉치나 지금 얘도 조그만한데 얘도 이거 해도 바람소리가 안 들어가요. 되게 희한하게. 그래서 요걸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인터뷰를 이제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겨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제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을 때 뭐 인생 한번 살지 두번 살겠습니까? 자신있게 쪽팔리면 뭐 어때요? 뭐 한번 같이 인터뷰도 하고 즐겁게 생활을 한번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하는 건데 저도 궁금해요. 이거 영상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인지. 아무튼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봬요.